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의 첫 끼. 아까 발레 수업하는데 정말 다리 빠질 줄 알았어요. 내일도 가야 돼요, 수업. 그래도 주말에 운동하고 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. 디저트 타임. 두르두르 슈크림 퍼프 진짜 맛있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퍼프.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겠다. 오랜만에 말하는 영상을 찍으려고. 오늘은 아침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외국인 듣는 수업인데 그거 들어야 돼요.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총 6시간 듣는데, 이렇게 뭐 같이 수업 듣고 나중에 시험 봐야 돼서요.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오악당 다닐 때처럼 거기 가서 수업 받아야 되니까.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수업 들을 수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대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?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.
듣다가 수업 끝나고 머리 자르러 갈 거예요. 지금 머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. 그래서 허리 넘으면 대만에서 허리 넘으면 머리 자르는 날짜를 봐야 되잖아요. 머리 자르기 좋은 날 이렇게 음력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날입니다. 근데 아직 어디까지 자를지 정하지 않았어요. 사실 많이 불편하진 않는데 익숙해져서. 근데 여기 뒤에 머리 너무 상한 것 같아서. 그리고 오늘 안 자르면 또한달 넘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오늘 잘라야겠다. 희망에 붙는 거는 이제 좀 수업이 끝났습니다. 준비를 하고 같이 나가보자. 아침입니다. 머리를 잘랐어요. 앞머리도 잘라주셨는데 이거 너무 이미지가 너무 애 같아서 앞머리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고 똑단발 그냥 똑단발 잘랐습니다. 원래 숏컷 이렇게 진짜 이 정도 단발 자르고 싶은데 언니가 요즘 그렇게 안 자른데 너무 짧은다고 해서 일단 똑단발로 잘랐는데 근데 아마 나중에 이거 조금 더 길어지면 자르러 갈것 같아. 아무튼 4년 동안 기른 머리를 여기까지 잘랐어요. 50cm 넘나? 40cm? 그렇습니다.